네, 은평도서관 생각숲길 비대면 수폐설입니다. 개념도 수폐설과 실습보고서를 할 때는 요도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이 요도는 소서가의 길 쪽이 북쪽, 수자연 아파트나 동 아파트 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가 조형가의 길, 시인의 길, 김소월 설명판이 있는 쪽이 남향이 될 것이고, 그쪽에서 배드민턴장으로 해서 미성 아파트 쪽으로 불광동 현대 아파트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은평 그립 도서관 쪽은 서향이 됩니다. 그리고 현위치 철학자의 길에서 쭉 올라가면 그세 갈래 길이 나오는데요. 거기 이제 CCTV가 있고 그 위쪽이가 이제 평지가 있는데 그 동쪽 사면에 바로 장해빈 생가터가 있습니다. 하나씩 보실까요? 자, 이제 소설가의 길로 올라오시면은 반시계 방으로 도시게 될 것이고, 음악가의 길로 도시면은 시계 방을 도시게 됩니다. 물론 남쪽에서는 또 반대 방향으로 돌 수가 있죠. 뭐 동쪽에서도 서쪽에서도 시계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또 아니면 무한대 모양으로, 메비우스 띠 모양으로도 팔자 모양으로 한번 15바퀴, 20바퀴 도시는 분도 있나 봅니다. 시계 방향을 보시면 음악가의 길에 보시면 이제 그쭉 나무들이 형성되어 있는데 소나무 그리고 백향목, 은사시나무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쪽 북향 쪽은 주로 신갈나무가 많이 있고 상수리나무가 함께 혼재해 있습니다. 물론 소나무들도 함께 송림, 송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음악가의 길 쪽에서는 모차르트, 그 다음에 바흐. 여기 삼거리가 나옵니다. 저 계단 올라오는데 삼거리 쪽에 바흐가 있고 그 아래로 내려가시면 이제 베토벤을 만나게 됩니다. 화가 조형가의 길에서는 뭐 김홍도, 신윤복, 고호 이렇게 만날 수가 있겠습니다. 시인의 길 쪽에서는 남단 쪽에서는 배드민턴장에서 윤동주, 그 다음에 이육사, 김수영, 그리고 김소월 시 설명판을 만나게 될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설가의 길 쪽에 오시면은 톨스토이, 헤밍웨이, 김훈, 이호철 이렇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음악가의 길 쪽으로 도시게 되면은 초입부터 떡갈나무와 함께 쭉 해서 소나무가 함께 있습니다. 음악가의 길 쪽에서 독박골 배수지 위쪽으로 올라가시다 보면 그 아름다운 송림이 형성되어 있겠습니다. 음악가의 길 쪽에서는 두 갈래 길이 있는데 서쪽으로 내려가시면 남서 방향으로 내려가시면은 바흐, 도토리 같이 손자녀들을 많이 생산해내신 바흐가 설명판이 있고요. 또 남동판으로 내려가시면은 남동쪽으로 내려가시면 이제 베토벤을 만나게 됩니다. 화가 조형가의 길 쪽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나무 조형물도 만나게 되죠. 솟대 두 군데 정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설명판들을 자세히 들어보시고 뭐 음악도 들어보시고 Starry Starry Night 이런 것도 들어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재미있는 것 아니면 시사하는 바가 큰 데가 있습니다. 윤동주의 설명판 옆에 보면은 일본 목련이 후박나무라고 불리는 일본 목련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 목련 잎이 졌을 때 자박자박 그러면서 서시를 읽고 그러시면 기분이 어떨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수영 시를 읊어보시고요. 노래도 불러보시고 이육사 광야를 달리면서 독립군과 사나이도 함께 불러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변살자 유명한 김소월 시인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 산스장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톨스토이, 헤밍웨이도 만나보시고 김훈, 이호철,
올라마신 작가죠. 이렇게 유명한 작가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여기 헤밍웨이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를 바로 졸업하고 기자가 되었다는 거죠. 기자라는 것은 정확하게 그 사실을 기록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죠. 언론 정보학과 뭐 대학원 나오면 뭐 합니까?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바로 기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뭐 스페인 내전에도 함께 가서 그런 기록들을 보고 무교 자리거라를 기록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이제 마치 도연명의 기거래사를 쓰듯이 쿠바 앞바다에서 물고기와 바다와 노인 이런 소설을 대작을 쓰게 됩니다. 개인 문제에 이제 개인의 삶, 그 기다린 삶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마치 강태공처럼 기다리는 마음들을 그런 소설로 표현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은평도서관 생각습기를 가시면 철학자의 길 설명만 해도 개요가 철학과 친해지기라고 되어 있죠. 친해진다. 함께 옆에 있다. 나무 아래 있다라는 거죠. 스토리 설명. 철학자들의 고민과 생각을 공유해 본다. 이렇게 되어 있죠. 고민, 생각, 그 당시에 뭘 했을까? 그런 것도 들어보게 됐고요. 철학자의 길에서는 아마 율곡이 태계, 이양, 뭐 언론학자, 그리고 뭐 비트겐슈타인, 그렇게 쭉 많이 만나고, 칸트, 정약용, 공자, 이렇게 만나게 될 겁니다. 글자와 글귀, 명언을 활용한 상징시설물 및 상징기를 조성. 그래서 이 명언을 하나하나씩 자기의 좌우명으로 하나씩 삼아보면 어떨까요? 도입시설물에는 이제 철학자 설명 안내판, 휴식 및 사색을 위한 쉼터가 조성되어 있고요. 명언 계단, 철학의 계단이 있습니다. 거기도 산스장이 있으니까 함께 이런 명언을 생각하면서 산스장을 즐기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하나씩 올라갑니다. 어린 새가 날지 못하는 것은 더 준비하여 날기 위해서이다. 율곡이 율곡이 뜻을 세우고 명확히 알며 독실하게 행하라. 태계 이황, 낮에 읽은 것을 밤에 반드시 사색하라. 사색이 될 정도로 사색해야 됩니까?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 나의 언어의 한계가 곧 나의 세계의 한계다. 헌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왜곡하느냐? 현재가 과거와 다르기를 바란다면 과거를 공부하라. 파리 스피노자. 이웃 나라들과 함께, 먼 나라들과 함께 어떻게 살아야 할까? 잘 사는 사람과 잘 사는 사람과 어떻게 살아야 될까? 기저귀를 차게 되는 사람과 기저귀를 안찬 사람들 그 생로병사, 병사사 요양이 들어있죠? 그런 시대에 어떻게 버틸 것인가? 아무리 훌륭한 거짓도 보잘것없는 진실보다는 못하다. 한비자. 위선적이지 말자. 가면을 쓰지 마라. 그리스의 희극에 가면을 쓰고 등장하죠. 뭐 결국에는 비극에는 사람을 진짜로 죽이는 장면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도 사람을 그렇게 인격 살인하고 인격 말살하는 정말이지 이렇게 못된 짓들이 횡행한다는 것참 문명사에 다시는 없어야 될 그런 시대입니다. 그것도 21세기의 말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한 번은 비극으로, 한 번은 희극으로. 칼 마르크스. 이념에 매몰된 사람은 이 글귀를 싫어하겠네요, 그죠? 가장 깊은 감정은 침묵 속에 있다. 토카스무어. 어딘가 숨어 있어서 침묵하고 있는 거죠. 파우치인지, 백인지. 아내 캥거루가 제일 무섭습니다. 아내의 품에 쏙 파묻힌 아내 캥거루. 아내 파우치족이 제일 무섭죠. 아내 말대로 그냥 하는 거죠.
머리가 없죠. 아내 말 지시대로 좀비, 아내 좀비, 아내 허수아비들이 많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희망이라는 깨어있는 채로 꾸는 꿈과 같아. 그런데 희망이라는 것이 약속이죠. 그러므로 약속을 어떻게 하느냐? 신념을 갖고 가지고 신뢰하느냐? 공자, 상처를 보지 못한 사람은 흉터로 놀려야 된다. 칸트, 철학의 한계를 정확히 아는데 철학이 존재한다. 칸트의 고향이 지금 러시아 땅이라 그럽니다. 발트의 문제. 이것도 이제 또 하얗고가 될거 아닙니까? 하얗고를 가지고 총알받이가 되려고 한다는 사람들 참 많죠. 그걸 가지고 그냥 인기를 얻으려고, 인기를 누리고 있고, 그걸 좋다고 박수치고 있고, 참. 그것도 전쟁을 겪고 일제를 겪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는 것. 퇴계의 양. 책을 읽으며 어찌 장소를 가리랴. 율곡이 뜻이 서지 않으면 만사가 성공하지 못한다. 뭐 율곡이의 이 글들을 또 짝을 맞추면 좋겠죠. 짝을 맞춰서 보고 퇴계의 양과 함께 맞춰주면 좋겠습니다. 공자, 실수를 하고 그 실수를 고치지 않은 것은 또 다른 실수를 하는 것 같아. 이슈에서 이슈를 만들고 뉴스에서 뉴스를 만들고 가짜에서 괴짜가 되고 괴짜에서 완전히 공짜로 해먹는 것만 하고 그러다가는 알짜배기만 챙기다가 어떻게 됩니까? 네, 공짜밥 먹게 되겠죠. 칸트, 인격이란 책의 능력이다. 책임져야죠. 공짜, 멈추지만 않는다면 가도 천천히 가도 상관없다. 정약용, 말을 많이 하지 말며 격렬하게 썩내지 말라. 아, 이 말을 들으면 누가 떠오릅니까? 참, 1번부터 10번까지 써보세요. 말을 많이 하지 말며 1번부터 3번까지 쓰면 되겠네요. 격렬하게 썩내지 마라. 1번, 2번만 쓰면 될까요? 현실적인 것은 이상적이요. 이상적인 것은 현실적인 것이다. 이데아 is real? Real is the idea? 에이, 무기는 산을 짊어질 수 없고 짝대기는 큰 집을 버틸 수 없다. 퇴계의 양. 최초이자 최고의 승리는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다. 플라톤. 최초이자 최고.